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 박사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를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는 자녀들과 함께 아내를 장사 지내고 깊은 슬픔을 참으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달려와서 이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커다란 그림자가 트럭의 움직임에 따라 박사가 단차를 훑고 지나갔지요. 불현듯 반 하우스 박사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박사는 아이들 쪽으로 몸을 돌리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트럭에 치는 것이 낫니? 아니면 트럭 그림자에 깔리는 게더 낫니? 아이들은 당연히 그림자에 차이는 것이 낫죠. 거기 깔려봐야 털끝 하나 다치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니? 지금부터 2000년 전 죽음이라는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단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트럭의 그림자만 스쳐가도록 하신 거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엄청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사실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또한번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닌 진정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령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만 묵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만 묵상하면 고맙습니다. 예수님만 묵상하면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살아갈 용기가 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영원한 기업이 눈앞에 보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요한삼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세요.